5만 원권이 생기고서 소비는 더 증가한 거야, 현찰이. 아, 그거 맞는 말 하지? 야, 내가 안 맞는 말. 아, 나 진짜 이상하네. 그래서 나는 10만 원짜리 박아. 안녕하세요. 백궁감의 백화보살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갑을 이렇게 하면 대박이 난다. 그랬을 때 나는 내 지갑을, 아니 나 이거 내 지갑. 저는 그러니까 이걸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, 일수 가방을. 왜냐면 돈을 걷어 수금을 하러 다녀야 되니까. 어머, 웬일이야. 난 몰라요.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건 아시잖아요. 난 꼭 속지갑을 갖고 다녀요. 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금전이. 카드하고 이거 넣고 다니거든요. 그리고 나서는 저는 꼭 이사케 이렇게 동전을 갖고 다니면 재수가 있어요. 갖고 다녀요. 그래서 동전 지갑을. 그러니까는 작은 돈도 귀한 줄 알아야. 우리가 그러잖아요. 지폐는 없어 여기에. 지폐는 없어. 작은 돈부터 모을 줄 알아야 티끌이 태산이 되는 거 아니야? 난 그래서 이게 오래됐다.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꼭 갖고 다녀. 그리고 명함 카드하고 우리가 일반 저 장지갑 있고 단지갑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남자분들 특히 돈이 자꾸 샌다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줄 아냐? 이게 6만 원, 7만 원, 뭐 비싼 거는 100만 원, 뭐 10만 원 이때가 있는데 카드가 있어, 금카드. 그러면은 신년에 그거 아니면 생일에 그런 거 선물 많이 하거든요. 그분들은 꼭 그거를 들고 다니면 참 이게 좋아. 금이라는 건 묵직해서 귀하지만 돈이라 귀하지만 지금 당장 이걸 갖다가 내가 뭘 사 먹을 수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나를 차단해주고 지켜주는 힘이 있어요. 대부분 그런 분들이 거기에 마음이 든든하고 내가 어쨌든 간 크든 작든 금 덩어리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귀하게 생각하고 잘 안 쓰려고 하더라고. 그게 있다라는 거지. 만 원 쓰면 5만 원 쓰다가 7만 원 쓰면 이게 무거워 안 들고 다녔잖아. 5만 원권이 생기고서 소비는 더 증가한 거야, 현찰이. 아, 그거 맞는 말 하지? 야, 내가 안 맞는 말. 아, 나 진짜 이상하네. 그래서 나는 10만 원짜리 박아, 장지갑에는. 왜냐면 돈을 지키라고. 10만 원짜리 한번 쓸다가도 막 발발발발 요새는 그래요. 카드를 많이 쓰는 세상이기 때문에. 근데 그만큼 굵직한 대감이 안에 나를 소화해줘. 그러니까 남자분들, 남편분들 그거 정리해줄 때 돈 멋있게 보이는 그런 시대 끝났거든. 깔끔하게 돈을 지키고 안 나가게끔. 돈 많이 새어나간다는 사람들 이거 비방해보세요. 이런 거, 이건 제가 갖고 다닌 건데 이거는 약간 좀, 이건 제가 실제로 제 지갑에 갖고 다녀요. 여기다가 뭐를 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막상 이제 낄 게 없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갖고 다녀. 이게 여자 하나, 남자 하나로 보면 돼요. 이건 전 재물 때문에. 근데 열쇠고리를 제가 갖고 다니는 이유는요, 이게 이상하게 이거 지니고 나서부터 이 내가 문서운이 늘어가는 게 있어요. 왜냐면 여기다가 뭔가 끼는 거잖아. 우리가 열쇠고리는 너하고 나하고 인연이고 뭔가가 여기를 다시 껴서 연결이 되는 거잖아. 그래서 여자로서는 우리가 유리구두면 여러 가지. 이거는 모양이 구두를 갖고 다니는 게 난 여자잖아. 내가 여자로서의 내 기운은 내 인연, 내 복. 선녀님이 보면은 항상 크게 구두발로 내려와서 나한테 사람을 줄게, 재수를 줄게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걸 갖고 다니고 나서부터 선녀도 좋아하시지만 이게 내 비방이 된 거야. 이거는 제 개인적인 비방으로 제가 돈을 늘려가면서 지갑 안에 이 풍요로워진 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. 이거는 여자만의 우리만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. 나만의 자존심. 높은 구두 신고 어떤 유명하신 분이 그 말했거든. 신발만은 비싸고 좋은 거 신어라. 나한테 좋은 곳으로 인도하니까. 전 그래서 그 명언도 좋아하지만 이상하게 이런 비방 중에 하나는 우리 신에서도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. 그리고 저는 향수를 하나 자꾸 끝내야 되는데 이거는 감사해서 일러준 거지. 근데 향수를 제가 제비꽃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보라색 계통의 미니 향수를 꼭 갖고 다녀요. 왜냐면 내 자존심 아까 얘기했죠. 지키려고. 행운의 사람을 끌어주려고. 그렇게 이제 저는 제 소품이다 하면 지갑을 갖고 다니는 거니까 일단은 돈도 생겨야 되고 인연도 생겨야 되니까 이런 걸 좀 한번 따라해 보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. 작은 비방이 나한테는 뜻밖의 행운이 돼서 나란 사람이 값어치가 높게 되는 게 있습니다. 그걸 믿으시고요. 들고 다니는 지갑 속의 비방, 재물을 지키는 비방 일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백화보살이었습니다.